흐리면서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찌도 밑에 바닥에 타지 않게 해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저어줘야 돼요. 정성이 엄청 들어가네요. 아유, 이거 엄청난 저기 노동이에요. 요즘이야 괜찮지. 100에서 105도 사이가 그렇죠. 더울 때는 정말 가마솥이 끓거든요. 그러면은 좀 보통 100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걸 매일 하신다고 생각하면 네. 와. 매일 2시간씩 공부해도 상상했어요. 상상했어요. 잡고 계시고 네. 안돼요. 안돼요. 지금 간수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간수가 아니라 이건 물이에요. 그냥 물이요? 네. 물을 왜 붓는 건데요? 아, 이게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두부가 좀 베란간에 확 응고되면은 두부가 단단해질 수 있어갖고 온도를 낮추는 단계예요. 온도가 좀 80도로. 80도? 네네. 아, 그래도 온도계가 옆에 달려있는 네. 거예요. 뭐요? 이런 것도 비법일 것 같은데 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거는 소금물. 보통 다른 데는 한 가지만 치죠? 저희는 두 가지를 겸용해서 치고 있어요. 네, 이게 소금물을 넣게 되면은 그 간도 살짝 배기면서 두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더 탄력 있고 더 맛있어지죠, 이게. 근데 진짜 비법 너무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신감 아닐까요? 그렇죠. 뜸들이는 밥을 짓게 되면 밥 뜸들여야 되죠. 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두부도. 아. 네, 이거 두부도 뜸을 들여야지 몽실몽실하게 더 잘 나옵니다, 두부. 우리가 연애할 때는 뜸들이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네, 음식은 확실히 뜸을. 네.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살짝 져줘야지 흙팍 찌면 두부가 다 망가져요. 아, 저 두부 먹으면 내 몸에 불순물도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푸딩 같아요. 우유 푸딩. 그러니까 아직도 우와. 두부가 되기 전에 과정만 봐도 지금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데. 순두부. 아, 그치. 이렇게 먹어도 난리 나죠. 당장 달려갈 수 있을 거리거든요. 달려가고 싶어졌어요. 우와. 하, 저기에 진짜 김장 김치만 오. 올려서 먹어도 진짜 끝내주겠네요. 우와. 뭐 거의 예술인데요. 네. 부드러워 보인다. 네.